어제 숙소 와가지고 잘 자고 지금 일어나자마자 하레하레에서 어제 산그 빵을 먹으려고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커피를 사서 다시 숙소로 올 거예요. 커피 없이 또 빵은 서운하니까 일어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개 포장해서 갈게요. 매장에서 보시는 아메리카노가 포장. 대용량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잡이를 거의 못 쓰실 거예요. 조심히 들고 갈게요. 네, 밑에를 받쳐서 들고 가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대용량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매장에서 먹는 용으로 드릴까요? 해가지고. 대용량 주세요. 너무 커서 지금. 저 당황했어. 짜란! 거울에 내가 나오네? 소풍족 영상 보면서 빵 먹기! 사실 지금 배부르긴 한데, 이게 먹고 싶어서 먹을래. 먹어보자. 이거는 하레하레 치즈빵? 소금빵? 약과쿠키. 근데 너무 차갑지? 대파야 되는데. 손바닥이랑 대파 안 대파도 돼. 아니 무슨 거 아니야? 내놔. 이제부터 맛있는 분. 이게 사실 메인이거든. 그거야말로 따뜻해야 되잖아. 그래? 몰랐나? 이거 꼬니 언니가 완전 추천했던 여기 이거 메인. 하레하레 치즈빵. 빵 유튜브계 슈퍼스타 오니 언니가 추천한. 저에게 완전 하사해 주신 건가요? 아무 것 같아요. 이 없어도 돼. 이 없이 잇몸으로 씹을 수 있다, 진짜. 우와, 나 기대 안 했는데. 씹자마자 폭신해. 우와, 거의 솜사탕 같은데? 이거 애기들도 진짜 좋아한다. 우와. 야, 커피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거 진짜 맛있네요. 지금. 수플레 케이크 같다. 계란 맛이 많이 나는 카스테라. 에이씨, 그래, 이런 느낌. 칼퇴. 존나 고맙다. 내가 봤을 때 선수 친게 잘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여행에선 저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빨리빨리 그냥. 아, 이거 좋은 거지, 뭐. 잘했지, 뭐. 그 유명한 태평소 국밥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본점인데 왜 웨이팅이 없지? 설마 오늘 안 한가? 분명히 과일가 먹고 싶다는 게 저거구나. 뭘로 드릴까요? 스타 하나랑 사시미 하나 주세요. 사시미 작은 거들이랑 큰 거들이랑. 작은 100g, 150g. 일단 100g짜리. 네. 국밥 하나, 사시미 주세요. 소국밥, 따로국밥, 소내장탕, 흑내장탕, 갈비탕. 그런 게 있네.
보통 여기 두 명이 와서 국밥 하나랑 익사시미 하나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소국밥이 제일 유명하니까. 소국밥? 아니 이제 사이렌 다 봤는데 뭘 보면서 살아야 하지? 그 정도의 도파민을 채워줄 수 있는 건 그 프로그램밖에 없거든? 여기 택배도 가능하네. 그래도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참 와 가운데 다 먹게요. 진짜 빨리 나오네. 그니까 여기는 국밥집이 그래. 안에 밥이 들어있어? 글쎄 한번 봐. 한번 저어서 볼게요. 어, 네, 밥이 소량 음식입니다. 소량 음식. 딱 그 맑은 소고기. 그렇네. 냄새가 더 좀 더 진한 것 같아. 아니 이거 신기해. 우와. 신기하지. 나 사실 그런 여자야. 염력분인데. 진짜 뜨거울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먹기 딱 좋다. 아침에 먹기 너무 잘했다. 야 맛있다. 내 스타일이야. 안 자극적인 거. 너무 맛있는데? 아이고 드디어 먹어보네 이거. 이거 내가 못 먹으니까 다혜가 먹어봐. 진짜 맛있겠다. 어떡하지? 국물을 따로. 어때? 그냥 육회 같아. 양념 안 된 육회. 근데 저는 못 먹을 비주얼이에요. 맛있다. 이거는 어른들이 소주랑 먹기 좋겠다. 그니까 안 먹어보고서도 느낌이 오는데? 나 술하고 싶어질 것 같아. 난 아직 어른이 되기 멀었어. 이런 말 하는 거구나. 그치? 먹었습니다. 그냥 혼자 완사시미. 가자. 맛있네. 되게 맛있었어요. 아침으로 먹기 부담 없고 대전 여행 오면은 무조건 이건 아침으로 먹는 거 추천. 덥다 더워. 이제 진짜 여름 같네. 정수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나는 여기. 국밥 든든히 먹고 나와가지고 지금 떡볶이 먹으러 좀 웃기긴 한데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중앙로 지하상가라고 대전에 그 아이스크림 떡볶이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바로 그 집. 드실 거면 테이블에 앉아서 메모해갖고 오세요. 네. 너도 하나 가져가. 워낙 유명하다고 하니까 1인분만 먹어야 되고 그랬습니다. 아이스크림 떡볶이?
이게 바로 아이스크림 떡볶이라고 하네요. 가운데가 이렇게 뽕뽕 뚫려있는 떡볶이네. 나는 것 같지 않을까? 아니 태어나서 처음 먹는 떡볶이의 맛이야. 야 이거 먹어보길 잘했다. 근데 나는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네. 오. 가끔 헤어날 것 같아. 약간. 오, 진짜 신기한 맛이야. 응.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살짝 끈적거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응. 아이스크림이 들어가잖아. 근데 무슨 아이스크림 들어가지? 바닐라인가? 한번 내가 보겠다. 아이스크림이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떡볶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맛이 나서 아이스크림 떡볶이였어. 근데 진짜 특이해 양념이. 와 근데 떡볶이 진짜 특이하다. 진짜 달고 단데 우리가 아는 단맛이 아니에요. 좀 부드럽고 우유 같은 단맛? 어 맞아 약간 그래.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것 같아. 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네. 열심히 걷다가 지금은 대전 스카이로드라고 여기가 은행동이 있지? 은행동에 성심당에 들리려고 했습니다. 대전 여행의 끝은 빵 쇼핑 아니겠습니까? 빵도 엉고지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무슨 일이야? 대신에 이거 떨어서 올려야 돼? 그래. 제니 씨, 어 멋있겠다. 아 좀 일단 떡볶이 골라.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결정해야 돼. 이거 올려도 되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오늘은 못 먹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 어.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신기한 거 이거 마지막에 줄 그럴까? 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커팅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만큼
괜찮았어요. 무거워. 우리 다혜는 뭐가 모자라서 또 사러 갔는데? 안녕. 다음 여행을 기대해주세요. 혹시 다음 여행에 대한 힌트가 있나요? 태풍 속으로? 와, 안녕.